인정드리겠습니다. 인정사입니다. 마시가셨습니까? 네. 제가 CBMC를 안 제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교회는 주광 남기교회를 지금 30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CBMC를 하면서 제 삶이 달라졌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주신 한국중앙회 김구식 부회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폴리텍대학교 한영국 총동문회 회장님과 국립정보교원고 김영권 우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지회에서 오신 지회장들과 사실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불구하고 남아계신 우리 모든 대표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저희 부평지회가 북인천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소구해 주시는 우리 김웅환 북인천연합회 회장님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이번 축교해 주시는 것은 전국의 장로회 7,500개 교회에 처음에 부총이자로 방문하신 것을 의자를 드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힘드시죠. 경기도 힘들고 어렵다 하는데 저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가는데 밖에 나와서는 다 잊어버리고 실제로 하는 말씀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그것을 시간을 통해서 보내갑니다. 정말로 우리 CBMC를 오늘 처음으로 느끼신 분이 계시고 아까 영상 보셨죠? 한국 CBMC는 그렇군요. 우리 부평교회는 매주 화요일 날 6시 30분에 12층에 사는 초창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CBMC 나가셔서 새롭게 사시는 여러분께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30초 정도만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연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70년도 60년대 못 살았잖아요. 저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지게도 지고 양아도 끓고 부모아도 끓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누워서 살았고요. 5학년 때부터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밥도 누워서 먹고 정말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는 친구가 가방을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약을 아침에 12알, 낮에 아침에 12알을 먹어야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점심 때 먹어야 12알 또 먹어야 오후 수업을 해요. 저녁에 또 알약 12개 먹어야 잠을 잡니다. 야간 먹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쌀 팔아가지고 한약방 가서 침을 맞고 계셨어요. 근데 원래 무릎부터 허리까지 전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가락 12개, 침 10개, 손가락 10개, 무릎, 허리 다 한 40개를 꽂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맞아도 안 나고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인자를 위해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랬던 저는 제가 시험을 한 거예요. 오늘 제 동생 와이프가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저를 여기서 이제 갈 수 없으니까 아마 여기에서 계산점까지 얻고 갔을 거예요. 왜? 못 걸으니까요. 그래서 전주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현실의 본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예전에 81년도, 2년도에 사람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암 환자들이 가서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하면 저도 사실 가야 되는데 옛날에 시골 멀잖아 여기 지금까지 그래서 3km 이상을 동생이 옮고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침을 맞게 하고 약을 먹게 하고 서울대병원까지 가서 아무리 했어도 안 됐는데 저도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낫게 해달라고요. 근데 정말 한 두 바퀴 돌았을 거예요. 그 현신의 본사님이라고 그분이 제 허리를 한 세 번 뚝뚝뚝 때렸어요. 근데 정말 시선들이 나왔어요. 믿어지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저희 그때 교회에 아무도 안
날아갔거든요. 저희 집안에 저만 남았었어요. 갈 때 저를 놓고 갔는 동생이 놓고 갔는데 올 때 혼자 걸어보니까 아버지가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찾아보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명함을 제 명함을 받은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일 위에 부강 감리의 권사라고 써놓고요. 그 나머지 직업은 그냥 세상에 이런 걸로 여겨요. 하다 보면 목사님과 또 뭐 장로님들, 아 나도 장로예요, 목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 12영 씨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정말 여기 와서 들은 말을 밖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